안녕하세요, 위치 감사입니다. 오랜만에 차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오전 오늘 5시 50분에 일어나서 작곡가로서 좀 남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요즘에 공부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, 원래는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와이프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,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못 가고 있고, 저는 저 혼자 가고 있어요. 사실 예전 같았을 때는 아침 5시, 6시는 밤새고 뭐 작업을 한다거나 깨어있을 시간인데, 수십 년을 이 시간에 이제 자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잤어요. 2시간? 네. 사실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.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이제 김영철의 파워 FM 나가고 있는데, 그 아침에 일어나서 생방송을 펑크 내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에 한동안 진짜 공황장애에도 오기도 했고,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됐지만 아침에 라디오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또 라디오를 출연하고 영철 형이랑 소통도 하고 청취자들이랑 소통한다는 거는 너무 재밌거든요. 재밌고 그러지만 보통 뭐 아예 밤을 새고 자려고 누워도 막 그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고 밤을 새고 가기도 했고, 후배 가수의 BTS가 항상 거론이 되는데요. 네. 예전과 다르게 체력적으로 받쳐주지 않고 이런 모습에 그랬는데, 지금은 이제 매주 화요일, 매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일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. 누군가는 아니 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뭐 가는 게 뭐가 어려워, 뭐가 큰 도전이야, 나는 더 내 인생이 더 힘든데 이러실 수 있지만, 뭐 제 스케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도 뭐 2시간 자고 가면 진짜 많이 자고 간 거다, 다행이다. 네, 저번 주는 사실 밤새고 갔었어요. 아예 꼴딱 새고 갔을 만큼 저희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만, 저는 저희 학생들을 보면서도, 저희 직원들을 보면서도, 저희 동료들을 보면서도, 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을까, 아 나는 왜 이렇게 좀 재능이 없는 걸까, 이거를 수시로 느껴요. 목이야. 어제 KG, 요즘 K-POP 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, 제가 3년에 130곡 이상 발표를 했다고 하면 KG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KG도 똑같이 얘기하지만, KG랑 저랑 진짜 어렸을 때 20대 거의 한 16년 17년 전에 처음 만나서 서로 진짜 재능 없고, 야 제가 과연 작곡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, 이거를 서로 느낀 재능 없는 입장에서 남들과 명확히 차별성화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분석하고 이제 행동하는 능력이 그래도 조금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도 재능이라고 해야 되겠죠. 그런 재능이 뮤지션의 성장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물론 뭐 제가 극찬하고 응용한다고 하는 은도 작곡가님이나 뭐 제 또래 친구지만 신사동호랭이와의 비할 바는 전혀 안 되지만, 모두가 메시가 될 수는 없고 메시가 될 필요는 없듯이 프로라는 씬에서 나름 조금의 좋은 평가를 받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잖아요. 네. 뭐 20년 전 이상의 시간을 돌이켜보면, 제가 음악한다 그랬을 때, 야 우리 집에 음악이나 유전자가 1도 없는데 네가 무슨 음악이냐, 그리고 제가 만든 음악을 듣고 막 비웃었던 친구들, 야 저 새끼가,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도라이였거든요. 그때부터 남다른 짓을 해서, 야 저 자식이 평소에 도라이 짓을 하더니 무슨 음악을 한다고 진짜 도라이의 끝판왕을 가는구나 했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, 그래도 지금 한국의 음악 교육에서 그래도 나를 감사한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한 거 보면, 그래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. 사실 처음에 감성사운드 만들었을 때 빌보드 프로젝트 추진되고 김도훈 작곡가님 섭외하고 제가 생각한 규모로 회사가 성장하면 좀 취미생활도 하고 곡도 쓰고 좀 약간 반 배짱이처럼 편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예, 오히려 더 일이 많아졌고 더 큰 책임감에, 사실 지금은 뭐 웹툰,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누구세요? 동물 친구들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압박감과 책임감 속에 살고 있지만, 현실은 저는 안주하는 순간 엄청난 하얀 내려막길을 타는 재능을 가진 부족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서, 그래 일단 50 될 때까지는 그래 죽었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사실 더 힘들거든요. 저도 하잖아.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표하고 하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못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, 저도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 또 만나 뵈면서 명함 주고받으면서, 네,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,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